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9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if you want to provide, 만약 너가 원한다면, 목적어 to provide, 제공하는 것을. 자, environmental은 환경적인. 자, 그 다음 support는 지지. 지지가 안 들어가네요. 지지를 원한다면, for older adults,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자, 그 다음 taking their vision change into account. 자, 그러면 taking 분사구조죠. 누가 하냐면 너가 고려해야 돼요, 사실은. 여기서는. 자, 너가 take into account 구조죠. 그럼 take into account는 고려하면서. 자, 고려하는데 누구냐면 their이란 말은 older adults예요, 여기서는. 자, 나이 많은 어른들의 vision, 시력 변화. 시력 변화를 고려하면서. 자, 너는 need to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동사 원형으로 think,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through your intervention. 자, through 너의 intervention을 통해서 개입. 자, 개입 아니고 개입입니다. 자, 개입. strategy는 전략. 자, 전략을 통해서. 자, carefully, 조심스럽게. 자, 예를 들어서 접속사 빈칸 주의하시고요. 자, simply making the environment brighter까지. 자, 단순히는 삽입적으로 making the environment brighter까지 동명사가 주어예요. 자, 단순히 환경을 더 밝게 만드는 것은 may not입니다, 여기. 자, may not be, may 조동사 뒤에 be죠. 자, be 뒤에 answer, 명사 들어갔죠. 비동사 뒤에 답이 될 수가 없다. 자, for increased illumination to be beneficial. 자, 그러면 for는 위에서, 여기서는 증가되어진 illumination은 뭐냐면은 조도. 자, 그러면 증가되어진 조도가, 자, to be 되기 위해서, 자, be beneficial, 이익, 이점이 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끊어주시고, 자, surrounding surface는 주위를 둘러싼 표면들이, 표면, 더우면, 덥다 진짜. 자, 표면들이, 자, must not increase. must 동사 원형이죠. 그럼 증가시키면 안 돼. 자, glare는 눈부심. 눈부심을 증가시키면 안 된다. 자, using flat latex paint rather than polished enamel and avoiding highly polished flowers까지 R로 잡았네요. 그럼 여기서 하나, 동명사 주어를 하나 잡아주시고, 자, avoiding highly polished flowers까지 두 개로 잡아줘서 동명사 주어가 두 개가 됐고, 동사 R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 개별 행동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자, flat 하면은 밋밋한. 자, 밋밋한. 자, 밋밋한. 라텍스는 고무 베이스겠죠. 고무로 베이스된 페인트를 사용해 하면 하는데, 자, 레더덴 팔리시드는 빛나는. 원래 마모해서 반짝반짝하다 뜻이요. 빛나는 에나멜을 대신에 사용하는 하고. 자, 그다음 어보이딩 피하는데 하이리 팔리시드. 매우 빛나는 바닥을 피하는 것들은 R 두 개 좋다는 말이겠죠. 눈부심이 있으면은 또 시야에 더 안 좋으니까, 시력에. 자, 자, 두 개의 방식인데, 어떤 방식은 to make environment older others friendly 하는. 그래서 앞에 나온 way 수식해주면 형용사용법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어떤 방식은 만드는 환경을. 자, older adult friendly는 노인 친화적인.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자, 많은 정보와 많은 자원들은, 이것을 주어 1번, 주어 2번 이렇게 썼죠. 자, 사용 가능한데, 자, to help, to 부정사 부사죠. 돕기 위하여. 자, 나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계획을. 자, for 뭐를 위해서? potential disaster, 잠재적인 재앙. 자, 잠재적인 재앙을 위하여. 자, 그리고 gain confidence, 하면은, 자부심. 자부심을 얻는데. 자, 그러면 to 생략구조로 봐주시는 게 좋겠네요, 여기서는. 자, available to 뒤에 동사원형의 help. 자, 사용 가능한데 to 동사원형의 2번. 자, 개인 얻기 위하여 자부심을. 자, that은 자부심이죠. 이 자부심은 이 어른들이 have done everything. 모든 것을 해왔는데 they can do. 그들이 할 수 있는. 갑자기 지금 재앙과 자부심에 대해서 나오면 안 되죠. 지금 시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가.
There should be, should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be 들어갔어요.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높은 contrast는 대조. 자, 대조가 있어야 된다는데 이게 보통 대조라는 게 빛이나 그래서는 색의 대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between the background는 배경. 자, between에 이미 썼죠. A가 배경과 뭐의 대조가 있었냐. And operational information은 작동하는 정보. 자, 작동하는 정보에. 자, on 어디 위하냐면 dial이나 혹은 controls. dial은 dial이고요. controls는 계기판. 조정, 계기판. 계기판이라고 해야 되나? 계기판. 혹은 such as. 예를 들어서, 자, 스토브나 혹은 라디오들에. 그러니까 눈에 잘 띄게 색감이 딱 구별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노인 친화적인, 특히나 뭐 시력에 관련된 환경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조언이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시력을 고려한 주의 환경.